동안에 참 인터뷰하자는 방송 요청 수도 없이 왔는데, 너 아버지 어디 한 번이나 그거 하겠다고 하디? 우리 집안 까발려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? 섭섭하다 생각 말고, 너 정신 번쩍 차리라는 의미니까 네가 이해해. 네, 알겠습니다, 할머니. 아이고, 내 새끼. 그냥 때리려거든. 슬쩍 때리는 척이나 하고 말 것이지. 무슨 심자랑이 할게 있다고 그렇게 세게 그냥, 에휴. 경민아. 누나. 그래, 관두자. 내가 너희 부부 일에 뭐라고 더 말하겠니? 뭐래? 다 내가 잘못한 일이라 그러시지?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나 잘못한 거 없어. 내가 유명해지는 게 왜 그렇게 싫으시대? 내가 유명해지면 이 집 재산이라도 빼먹을까 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? 루비야. 자기가 말 좀 잘해줘. 나 방송만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나 모르는 사람 없어.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야. 내가 모자란 게 뭐 있어? 나 정치에도 발 담글 수 있어. 그럼 당신도 우리 그룹도 동시에 다 잘 되는 일이라고. 당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. 왜 못해? 뭐가 모자라서? 꿈이란 건 내가 만드는 거야. 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뿐이고. 근데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방해를 하냐고, 왜? 꿈이 과하면 결국 욕심이야. 몰라? 넌 이렇게 하는 게 네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? 아니,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. 감동을 느끼게 하는 거야. 넌 꿈을 이루겠다면서 사람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하고 있어. 진실된 감동만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했다는 거 왜 몰라? 내려가자. 어른들께 사과드려. 그리고 그 촬영 없던 거로 해. 나 역시 허락한 적 없고 네 멋대로 결정한 일 잘한다고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. 싫어. 못해. 루비야. 자기가 얘기 좀 잘해줘. 자기 나 사랑하잖아. 나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. 해줘. 어? 경민 씨. 경민 씨. 경민. 이게 아니야. 정신 차려, 정말 나. 죄송합니다, 아버지. 다 제 불찰이다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.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루비 처음 봤던 그 애가 아니다. 욕심이 하늘을 찔러. 죄송합니다.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일은 안 해야 돼. 아버님 죄송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. 용서해 주세요. 여보, 루비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.